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쁘기도 했을 거고, 그로 인해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혹은 기분 나쁜 일들이나 슬픈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느 그 누구보다도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챙김이라는 명상으로 몸을 이완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긴장을 완화시켜 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편안한 자세를 잡으며 시작합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사고로부터 벗어나며 눈을 가볍게 감아줍니다. 모든 마음을 몸의 중심으로 부드럽게 모아줍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향하는 모든 생각을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모여진 생각들을 조금씩 녹여서 텅빈 공간으로 만들어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의 집중을 정수리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몸 전체를 따라 발가락 끝까지 내려오는 명상을 할 것입니다. 먼저 정수리에 집중합니다. 집중을 하면서 근육이 있는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관자놀이와 이마에 집중합니다. 마음을 집중했을 때 긴장성 두통이나 통증이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머리에 있는 모든 긴장이 녹아서 몸을 통해 땅으로 흘러내려옵니다. 마치 여러분의 마음을 턱과 귀에 집중할 때, 그곳의 모든 긴장이 녹아서 몸을 통해 땅으로 흘러내려오듯이 턱과 귀에 긴장이 없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잠시 동안 멈추고 내 머리는 지금 편안하고 이완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몸의 각 부분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긴장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제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에 집중합니다. 어깨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어깨의 모든 긴장이 녹여 흘러보낸다고 상상하면서 부드러이 어깨를 올렸다가 내려놓기를 몇 차례 반복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어깨에 짓누르고 있는 짐을 실제로 부드럽게 들어서 내려놓듯이 여러분 어깨의 긴장이나 부담이 녹아 없어진다는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내 목과 어깨가 편안하고 이완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모든 긴장이 팔과 손으로 흘러 손가락 끝으로 빠져나온다고 상상하면서 이완합니다. 등에 집중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척추의 맨 위로 가져가서 척추 주변에 쌓인 긴장에 집중합니다. 긴장이 있는 주변에 마음을 집중할 때 매듭을 풀듯이 긴장이 녹아서 척추를 타고 내려와 발바닥을 통해 땅바닥으로 빠져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척추를 따라 내려오며 천천히 이완하면서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의 매듭을 풀어봅니다. 척추의 맨 아래까지 왔을 때 내 등이 편안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몸통의 앞쪽, 가슴과 배에 집중합니다. 여기에도 스트레스나 긴장이 있는 부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중할 때 긴장이 빠져나와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배에 쌓여있는 두려움, 긴장감, 스트레스 마찬가지로 사라지게 합니다. 내 가슴과 배가 편안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다리와 발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곳에 긴장이 빠져나와 사라지고 다리와 발이 편안해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몸에 남아있는 긴장이 있는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봅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으면 그곳을 다시 위의 방법으로 연습해 봅니다. 이제 모든 긴장이 빠져나왔다고 상상하고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그 편안한 이완의 경험을 즐깁니다. 내 몸 전체가 편안하고 이완되었음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방에 있는 여러분의 몸을 인식하면서 천천히 이완을 끝내고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